다른 의견이나 치료 방법이 존재할 경우 만일 확실히 증명된 결론이 없다면 문자로 적혀진 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선호나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피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이야기하게 되어 듣는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당장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서에 쓰일 내용을 전해드린다기보다 여러분이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실 내용을 전해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전공의들에게 구두로 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곡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물로 소듐 포타슘 ATPase를 이니비션함으로써 소듐이 셀 밖으로 나갈 때 포타슘 대신 칼슘이 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인트라셀룰라 칼슘 농도를 높이게 되고 따라서 컨트랙티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려진 메커니즘과 더불어 아직까지는 그 메커니즘이 불분명하지만 베이갈 톤을 높이는 파라심파토 미메릭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서 에이트럴 피브릴레이션 환자의 하트레이트 컨트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컨트랙티리티를 올리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컨트랙타일 포스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며 세럼 레벨이 톡시시티를 평가하는 데만 도움이 될뿐 티슈 레벨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테라퓨틱 레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견이 있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테라퓨틱 레벨을 평가하는데 세럼 레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경우에서 도스나 도징 인터벌을 조절해야 되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도스나 도징 인터벌을 정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디곡신의 임상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DIG 스터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비록 디곡신의 사용이 모탈리티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줄이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되는 도스에 있어서 현재 추천되는 도스를 사용하시되 일부 질환에서는 디스탈리스 톡시스의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중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경우로는 renal failure, COPD, 아밀로이도시스 환자, 하이포칼레미아가 동반된 경우 혹은 다른 하트레이트를 느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디옥신의 도수를 줄여 쓰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renal function이 좋지 않은 경우인데 대략 정상 크레아틴 클리어런스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약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반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2까지는 dose reduction을 하지 않지만 stage 4가 되면 반하를 사용하신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enal function이 좋지 않은 환자뿐 아니라 elderly patient나 COPD 환자에 있어서는 디옥신에 의한 센시티비티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반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elderly COPD 환자에서 renal function이 나쁠 경우 도즈나 도징 인터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탈리스 톡시스트로는 증상적인 면과 부정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증상이라는 것이 노지와 같은 비특이적인 소화기계 증상이므로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디옥신의 테라퓨틱 레벨로는 과거에는 1에서 2 나노그램/ml로 이보다 상회하였을 경우 디지탈리스 톡시스의 가능성을 의심하였는데 최근에는 하트페일리어 환자에서는 이보다 낮은 레벨인 0.5에서 0.9 나노그램/ml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TDM을 리퀘스트하는 경우 검사실에서 알아서 채울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래에서 톡식 레벨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채혈을 하실 경우
마지막 도수부터 적어도 8시간에서 8시간 후에 체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톡시스의 치료는 단순히 투약을 중지하는 것이고 세라피틱 레벨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듯이 수일간을 디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해질 이상이나 부정맥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 디곡신에 대한 엔티진 바인딩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유되기도 하였으나 제가 트레이닝을 받을 80년대에는 적어도 병원 근처 원예 약국에 구비하여 놓은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용 빈도가 극히 적어 이를 구비하여 놓은 것을 찾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리스톡시스를 진단함에 있어 전적으로 디곡신 시럼 레벨에 의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시럼 레벨보다는 심전도 소견으로 추정하시고 일단 디곡신을 끊은 후에 디곡신 레벨을 보시고 디지탈리스 톡시스 여부를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디지탈리스 이펙트라 부르는 심전도 소견은 SD-sagging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SD절 하강 소견으로서 이런 VPB가 동반되어 있다면 더욱더 의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곡신의 half-life가 36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하나씩 메인터넌스 도수로 투약할 경우 7에서 10일이 경과하여야 세라피틱 플래투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박수를 조절하는 경우와 같이 빠른 효과가 필요한 경우 Rapid Digitalization을 시행하게 됩니다. Rapid Digitalization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추천드리고 아주 심하게 리날 펑션이 저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방법과 같이 8시간 간격으로 0.25mg씩 총 1g을 투여한 후 메인테넌스 도수인 0.25mg을 데일리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디곡신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로는 도파민과 노비타민으로 대표되는 심파토미메틱스가 있습니다. 심파세틱 리셉터에는 알파 리셉터와 베타 리셉터가 있는데 이들 리셉터가 알파 애고니스트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시에는 베이저 컨스트릭션을, 베타 애고니스트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시는 마오카리아 컨트랙티리티를 증가시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을 위하여서는 베타 리셉터 중 베타2 애고니스트의 경우에는 베조 다일레이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파민과 도비타민 중 도비타민의 경우에는 베타 애고니스트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도파민의 경우에서는 베타 애고니스트뿐 아니라 알파 애고니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베이조 컨스트릭션을 통한 혈압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에프네프린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노에프네프린의 경우 개념적으로 베이조 컨스트릭터, 알파 애고니스트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편은 도비타민의 경우 화학적 구조에 있어서 두 가지 이성체가 1대1의 비율로 되어 있는 라세믹 믹스처, 라세메이트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알파 액션에 의해서 베이조 컨스트릭션을 보일 수 있는 반면 베타2 애고니스트 액션의 베이조 다일레이션에 의해서 밸런싱이 되어 베이조 컨스트릭션도 다일레이션도 초래하지 않는 뉴트럴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티피컬한 도스 레인지로는 통상 5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 퍼 미니트로부터 시작하여 10, 15, 20까지 증량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도스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7.5 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 퍼 미니트 이상의 도스에서 의미 있는 맥박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마치 10 마이크로그램 퍼 케이지 퍼 미니트 미만의 도스에서 가력 아웃풋이 피크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하트레이트의 증가에 따른 필링 피리오드의 감소 등에 의한 요인이 복합된 것이지 마오카데라 컨트랙티티가 더 이상 리스폰스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이 그래프의 대상은 인젖 마오카리엄 이외에 다른 부위의 마오카리엄이 정상적인 리스폰스를 보일 수 있는 AMI 카리오젠 쇼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카테콜라민에 대한 리스폰스가 떨어져 있는 크로닉 LV 디스펑션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파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알파 액션을 가지고 있어서 베이조 컨스트릭션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 도비타민 대신 도파민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우도스에서 리나 퍼퓨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질로 인하여 뇨비타민 사용 시 로우도스 도파민을 같이 사용하는 시도들도 있었으나 도파민이나 뇨비타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가려 아웃풋을 증가시키거나 BP를 상승시키는 것에 추가하여 로우도스에 의한 리나 비조다일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뇨비타민과 마찬가지로 5에서 20 마이크로그램 퍼케지퍼미니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비조 컨셉션에 대한 효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고용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파트 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컨트랙틸리티에 대한 효과보다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게 되는 비조 컨셉션의 이펙트가 도미넌트함으로써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미리노는 PDE3 이니비터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약제입니다. 첫째는 파렌테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만 가능한 도파민이나 노비타민과는 달리 PO 메디케이션이 가능하여 장기간, 즉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장기 성적이 오히려 플라세보보다 좋지 않아 이러한 면에서의 희망적인 면은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이노트로픽 액션과 더불어 비조다일레이토리 이펙트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심장 기능에 이상적인 약제인 이노다일레이터라는 점입니다. 이노트로픽 이펙트에 있어서는 하트페일리어 환자에서 다운레귤레이션 될 것으로 생각되는 베타 리셉터에 의지하지 않고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하트페일리어 환자에서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비조다일레이션은 스무스 머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연구에서는 노비타민보다도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는 효과로는 이노트로픽 액션이 노비타민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스 타이트레이션에 따라 효과가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하기도 어렵고 비조다일레이션의 효과도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비록 나이트로프루사이드보다는 약하지만 파파베린보다는 강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로 판단한다면 그리 강력한 비조다일레이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이 약제가 생각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이유레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이유레틱스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이아자이드 계통의 다이유레틱스, 두 번째는 루프 다이유레틱스, 세 번째는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유레틱스입니다. Selective vasopressin 2 receptor antagonist인 톨박탐도 다이유레틱스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주로 하이포나트리미아 코렉션에 국한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드린 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아자이드 계통의 대표적인 다이유레틱스로는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가 있습니다. 엔티하이퍼텐시브로 사용 시에는 주로 12.5mg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이유레틱스로는 1타블렛 25mg을 사용하고 시링 도스가 50mg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임상에서는 25mg 이상을 증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긴 half-life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늦은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 문제가 생겨 수면에 방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뇨 효과는 루프 다이유레틱스보다 훨씬 약한 데 비하여 동반되는 전해질 이상의 빈도는 루프 다이유레틱스 못지않아 사용 시 이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퓨로세마이드 라식스는 정제는 40mg, 인젝션은 원앰플 20mg으로 작용 시간, 특히 IV로 투여했을 경우에 짧은데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짧은 작용 시간으로 인하여 저녁 시간에 투여해도 밤에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야 하는 불편이 별로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수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약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하고 이것이 Continuous Infusion을 시도하는 레셔널의 하나입니다. Continuous Infusion이 Bolus Injection에 비하여 다이유레시스 이펙트에 기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속적인 다이유레시스로 인하여 환자가 Foley 카테터를 인서션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정도의 볼륨 컨트롤이 된다면 증상의 개선이나 부작용 면에서 투여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저용량일 때는 볼루스로 오토톡시스가 걱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용량을 사용하게 될 경우
Continuous Infusion을 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은 20mg PO 혹은 40mg PO로 시작하고 혹시 PO 메디케이션 흡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20mg IV 사이드로 시작하여 한 번에 40mg까지는 싱글 도스를 주고 이상부터는 두 번에 나눠 투약하고 데일리 160mg 이상이 되면 컨티뉴어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토라세마이드의 장점은 라식스에 비해서 작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중에 약제 효과가 없는 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이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PO로 투약할 경우 토라세마이드와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라식스의 양을 올리면 되고 오히려 작용시간이 긴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으며 파렌테라로 사용할 경우에는 라식스의 경우 컨티뉴어스 인퓨전으로서 짧은 작용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라식스에 비해서 특별히 선호되는 약제는 아닙니다.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리날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오토톡시스의 위험성이 라식스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리날 디스펑션이 심한 경우 라식스의 다이우레시스 효과도 목표로 하는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라식스 자체를 쓰지 않아서 이러한 장점은 실제 임상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워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토라세마이드를 사용하실 경우 워파린과의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토라세마이드와 라식스를 서로 변환하는 일이 있는데 PO로 투약할 경우 라식스 용량의 반 용량의 토라세마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로는 스피노로락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식스를 40mg 이상 사용할 경우 병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남성에게는 자이니코마스티가 초래될 수 있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만져보고 의사에게는 호소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불안해하던가 혹은 유방종양을 의심하여 다른 병원에 이에 대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병원에서 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환자에게 청진을 실시하여 흉부를 시진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환자에서 청진 등의 신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환자가 호소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발견한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입니다. 자이니코마스티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로 대체할 수 있는 약제로는 아밀로라이드가 있습니다. 스피노로락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좀 더 알도스테론 리셉터의 셀렉티브한 앤테고니스트인 에플레레논이 개발되었는데 포타슘 스페어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스피노로락톤이 라알 트라이얼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하트페일리어 환자에서 사용할 경우 예후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임상시험이 시행되었는데 포지티브한 결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 효과가 스피노로락톤이 라알 트라이얼에서 보였던 것보다 우월하지 못하여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조프레신 리셉터 2 앤테고니스트인 톨박탐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트페일리어 환자에게서 다이우레틱스를 사용함에 있어 간혹 다이우레틱스가 기대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잘 조절되고 있던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볼륨 익스펜전과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흔한 상황으로는 NCAD에서 다이우레틱스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와 PO로 사용하는 경우 GI로부터 흡수에 지장을 받는 경우 드물게는 림프이디마로 진행된 경우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조다일레이터에 대해서는 혈력학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파트 1의 Acute Mitral Regurgitation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트로프루사이드와 같이 강력한 베이조다일레이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ACE 인히비터나 ARB도 베이조다일레이터 테라피에서 언급되기도 하나 이는 시간적으로 빠른 시기에 눈에 보이는 혈력학적 개선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예후의 개선을 기대하는 약제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나이트레이트도 아트리얼 다일레이션 효과가 있어 베이조다일레이터 테라피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기대한 효과는 베이노다일레이션에 의한 플리로드의 감소 즉 컨젝션을 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리 아트리에서 보시다시피 에피카디알 코로나리 아트리는 다일레이트 시키나 리지스턴스 아트리의 다일레이션은 효과가 크지 않아서 코로나리 플로의 양이 많아지지 않는 것 같이 나이트레이트가 앱솔루트 감소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트리얼 다일레이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고용량의 나이트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이트레이트는 NO를 통하여 사이클릭 GMP의 농도를 올려 비조다일레이션을 가져오는데, PDE5 이니비터의 경우 사이클릭 GMP의 디그레데이션을 억제함으로 이두 약제를 같이 사용하면 비조다일레이션이 심하여 위험한 수준의 하이포텐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트레이트의 경우 톨러런스가 생길 수 있는데, PO 메디케이션의 경우 나이트레이트 프리 인터벌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IV 컨티뉴어스 인퓨전의 경우에는 톨러런스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시리타이드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신 정도로 알아두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트 3에서는 뉴로 호르모널 모듈레이션을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